심리 안정화 기법, 내가 겪는 문제 다루기, 수면 문제 대처법. 평소와 다르게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잠들어도 금방 잠에서 깨는 경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지는 경우 수면 문제를 겪는 중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복 기간에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데요. 나는 잠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떠올려보고 잠에 방해되는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대신 편안함을 주는 음악을 들으며 잠들어 보세요. 잔잔한 파도 소리나 맑은 새소리, 부드러운 빗소리와 같이 마음에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요. 혹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낮잠 습관이 있다면 바꿔보세요. 낮잠을 자는 대신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낮잠을 자는 습관만 바꿔도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 변화를 통해서도 수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곤함을 이기려 습관적으로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점심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홍차 등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고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신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세요. 그래도 수면 문제가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 산책을 통해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대신 너무 과격하게 운동하거나 잠들기 직전에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언제든지 잠들 수 있도록 미온수로 샤워를 하고 오늘의 할 일을 마무리해 주세요. 또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조금씩 수면 문제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활동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는 수면 문제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 침실에 있을 때 재난을 경험했다면 잠자리에서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라 잠들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침실에 그때의 기억이 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나 특정한 물건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면 가능한 한 변화를 주어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가구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도 수면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리 문이나 창문 점검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하고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된다면 귀마개를 끼고 잠을 청해보는 것도 좋아요. 잠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한다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좀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잠자리에 들거나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촉감을 느끼거나 길쭉하고 푹신한 베개를 안고 자는 거죠. 잠자는 곳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편안한 공간이어야 해요.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해본 후에도 쉽게 잠들 수 없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긴장을 푸는 간단한 이완 동작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흡 동작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하기.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몸에 힘을 빼고 어깨와 귀는 멀어지게 어깨에 긴장을 푼 뒤 코로 3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겠습니다. 자, 이제 입으로 천천히 5초 동안 숨을 뱉어보세요. 다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자, 앞서 연습해본 대로 10번 더 반복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5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다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고 마지막으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어떤가요? 몸과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나요? 수면 문제가 개선되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시도해보세요. 지금까지 수면 문제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난으로 다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1670-9512 당신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